자, 아, 조금 키워. 너무 작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의 주파수와 주님의 주파수가 맞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파장이 우리의 유전자를 진동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펴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파가 우리 유전자를 진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유전자를 당신의 파장에 당신의 영어로 맞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 공명한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장이 나간다는 것이 에너지가 분명하고 그 정확한 파장은 그 파장에 진동될 수 있는 그 구조만 골라서 진동시켜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려다. 이 말은 나하고 파장이 맞는 사람만 뭐예요? 들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도 꼭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어요? 소리 굽쇠 있어요. 그렇죠? 튜닝 포크라고 그래요. 그것은 소리 굽쇠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두꺼우며 거기에 따라서 파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피아노 줄이 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피아노 줄이 전부 몇 개예요? 예? 예? 80 몇 개? 88개, 예, 줄이 88개 있어, 여기. 88개 있는데, 1번부터 88번까지로 갑시다. 그러면 16번 파장이, 예를 들어서, 320Hz다. 1초 만에 뭐요? 320번을 진동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16번이다. 그러면, 여기 16번 소리 굽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320. 요거를 땅 때리면 320 파장이 나가. 주파수가. 그럼 땅 하면은 저기 88개 줄 중에 몇 번만? 16번만 하고서 울립니다. 여기서 했는데 안 보이는 뭐가 가서 한다고. 또 저쪽에서 16번 건반만 땅 때리면 뭐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일소리가 17번 들고 있으면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려요. 희한하죠. 네. 그것이 다 여러분이 차례를 맞추는 거나 같은 거예요. 어떤 방송국에서는 어떤 파장을 내보니까 그 파장에 맞추면 그 방송만 나오는 거야. 다 원리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원리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가 따로 놀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과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 말씀에 대한 느낌도 그 파장이 맞을 때는, 예, 맞을 때는, 우리가, 야, 감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둑놈이나 거짓말쟁이나 뭐 탐색하는 자나는 절대로 들어오지 뭐요 못하리라고 잘못 번역해놨는데 내 마음의 파장도 그 잘못 번역한 사람하고 뭐요 같은 파장이면 그 성경 번역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다고. 그 번역한 사람들 잘못 번역한 파장하고 잘못되어 있는 내 마음의 파장하고 뭐요 일치하면 맞아 맞아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여기 파장이 변하고 다시 그걸 보면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 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야. 이 파장이 맞아야 돼.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요? 들었으나 살인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해. 그렇게 들었다 말이야 너희들은. 네. 그다음 뭐예요? 그래놓고서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은 너희가 들은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 주파수가 안 맞다. 너희들이 오해했으나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배웠지만 이런 얘기. 그래놓고서는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뭐요? 되려라. 이야 이거 하는 겁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고 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은 여러분 듣기 어떻게 들려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코드로 하면 어떻게 들려요? 아, 이야, 미련한 놈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쳐넣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잘 보세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어떻게 해요? 쳐넣는다 그러지 않잖아요. 들어가게 되리라고. 그 말은 뭐냐면 형제를 멸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생명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에 있으니까 결국 끝에도 생명을 찾지 않고 멸망으로 어떻게 해요? 멸망을 선택해서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입니다. 들어간다는 말이지. 저는 왜 들어간다 근데 쳐넣는다고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서워진다니까요. 왜? 우리의 코드 전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를 모르는 코드예요. 우리의 코드는. 선택의 자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결국 그것은 끝에 너희들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거지. 사망의 선택을.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강제적으로 들고 지옥에 들어가기 싫은데도 천엄분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거꾸로 보인다. 일대 혁명이 일어나야 돼,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은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하라. 원수를 갚으라 하였던 너희가 뭐예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악한 자를 뭐예요? 대적지 마라. 자, 이 말은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아주 뉴스타트 강의 때마다 하는데 지난 기회는 이거 안 했네요. 그렇죠? 안 했어요. 그렇죠? 잠깐 이거를 해석을 하면 분명히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의 나쁜 놈이 네 이빨 하나 빼거든 뭐요? 너도 이빨 빼라. 화상을 입히거든 뭐요? 화상에는 화상으로 갚아라. 그리고 팔을 부러뜨리거든 너도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려. 눈을 빼거든 뭐요? 너도 눈 하나 빼라.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들었다고. 어떻게 잘못 들었다고. 어떻게 들었어? 눈 빼면 눈 빼라. 이빨 빼면 뭐요? 이빨 빼라. 화상을 입히거든 뭐요? 화상을 입히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거든 너도 가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라.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었다. 그런데 잘못 들었다 이 말이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그 너희 이빨을 뺀 악한 자, 너 눈을 뺀 너를 화상을 입힌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즉 원수를 갚지 뭐요? 말라는 말이요. 그 뜻에서 얘기했지 원수 갚으라고 이 말한 것이 뭐요? 아니다 말이야.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도 뭐요? 사랑하라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 잠언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또 뭐예요? 원수 갚으라는 율법을 또 같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뭐예요? 우회대로 하면 뭐예요? 우회대로. 오른뺨 뺨을 치거든 너도 오른뺨 뺨 치거라. 이거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치지 말고 너의 뭐예요? 왼뺨 뺨까지도 들여. 대적을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면 또 너를 송사에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결국 나중에 보면 원수를 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완전히 정반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어떤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신 이름으로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치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건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이렇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본래는 이런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지 못하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 부부라는 것의 근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여쭤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 율법에는 아내가 싫어지거든 어떤 연고든지 뭐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한 몸인데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부부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세 율법하고 틀리잖아요. 모세는 뭐예요? 마누라가 싫어지면 나는 너와 이혼하노라 하고 이혼했다는 증서를 탁 써주고 버리라고 했잖아. 그랬거든요. 실제로 모세 율법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들은 겁니까? 이혼하고 싶거든 언제든지 이혼해도 좋다는 뜻으로 들었으나 그것이 뭐요? 아니다.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 여자를 내버리라고 그렇게 명했습니까? 왜 그러면? 본래 안 되는 거면.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요?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 뭐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뭐요? 허락했다. 허락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은 어디 있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뭐가 여기서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본래는 그렇지 뭐요?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하여져서 도저히 아내를 버리고 싶어 죽겠는데 왜 다른 여자한테 여자를 데리고 살면 좋겠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하여지면은 본래 한 몸이던 것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의 뭐예요? 원칙일지라도 너무너무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도저히 그 원칙을 더 이상 뭐예요?
지킬 수 없을 만큼 완악하여지면은 하나님은 본래 아닌 것도 뭐예요? 허락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본래는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도저히 그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양보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 그렇다면 뭐요? 할 수 없다. 저는 제가 우리 딸이 술을 먹겠다고 담배를 피우겠다고 한 것을 아시겠어요? 그건 제가 우리 딸을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뭐예요? 연년생으로 찾는데 둘째가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똑똑해. 그러니까 언니가 돼가지고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질투심과 막 증오심과 막 이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얘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아빠는 뭐예요? 갑자기 어? 예수를 믿고 뭐 뉴스타트를 한다고 돈도 뭐예요? 안 벌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쌓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제가 아빠로서 볼 때는 내가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술이 땡기겠다. 네?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그래서 술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뭐요? 허락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어떻게 들을게? 하나님이 술 먹으러 갔어. 이렇게 들었으나 본래는 그것이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여진 나를 다 어떻게 해요? 계산에 넣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양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서 그 허락한 책임을 자기가 뭐예요? 지시는 거죠. 왜? 허락했으니 자기 장원은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 술 먹고 싶거든 먹어라. 그래서 술이 먹고 간이 나빠졌는데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네가 술 먹었으니까 네가 네 문제야. 그 입원비 네가 계산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 내가 술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이 나빠졌으니 입원비 내가 계산할게 라고 하시는 분이다 말이야. 본래는 그렇지 아니야. 네, 뭐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마태복음 19장 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버림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였거니와. 이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은 알고 보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야. 네. 아시겠어요? 좋은 말 아니죠. 그렇죠. 술 먹는 거 허락한 거 뭐 그렇게 좋은 말이요? 뭐 때문에 허락했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악해짐을 인하여 할 수 없이 본래 거를 도저히 고집을 할 수가 뭐예요? 없도록 인간이 엉망이 됐다. 자기 자녀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레벨, 그 차원으로 하나님 내려가서 그래. 그렇게, 응? 그렇게 마누라 버리고 싶거든. 그렇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심정은 모르고 이 유대인들 뭐라 그래? 아니 버리라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재밌어.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허락했잖아. 이런다고.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요새나 뭐요? 꼭 같다고요. 본래 어떤 거냐? 그거는 상관없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뭐요? 고기 먹으라 했잖아. 왜 자꾸 풀만 먹으라 하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싸우는 거야.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9절 뭐 심했는 열매와 뭐 열매면도 다 잘라. 그러니까 제사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고기 먹는 사람은 뭐야? 또 창세기 6장 뭐 부장 뒤쪽에 또 빨아 고기 먹으라 했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뭐요? 본래는 채소와 과일과 이것만 너희를 먹으라고 그랬으나 인간이 완악해지니까 수없이 하나님 뭐요? 그래 그렇게 먹고 싶거든 먹어라 라고 허락하신 거야. 그 허락하신 걸 보고 하나님 뭐요? 너 이거 꼭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건 웃기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래 본래는 그렇지 않아서 본래는 금하셨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완악해질수록 그 금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음 선택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란 분을 잘 알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무조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빨 저 전마가 이빨 하나 뺐으면 이빨 빼라 하더라. 가서 뭐 이빨 뽑아야 돼. 그 법 지키는 거. 법 하나님의 법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법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법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할 때 이거는 완전히 반드시 빼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알고 보면 악한 자를 나한테 악하게 한 자를 대적하지 뭐요? 아, 오른밤 치거든. 그냥 왼밤 돌려대라.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너희의 마, 이거 왜 오세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안에 내버림을 뭐요?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영혼에 관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먹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가 우리 인간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옛날에 안 되는 것도 뭐요? 점점 허락해 와서 지금 이때까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요? 그거 간음이다. 간음이죠. 별 잘못도 없는 마누라를 뭐요? 다른 여자 보고 저쪽 여자 탐이 나니까 그래 조금 있어 내 이혼하고 갈게. 그거 간음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가늠이 되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이혼이 안 되고 같이 자면은 법적으로 가늠한 죄니까 일단 뭐야 이혼 정서부터 써주고 가면 괜찮단 말이야. 그 가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너희의 마음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뭐요?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벌써 그러고 네가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는 이미 가늠을 뭐요?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 마음의 문제다. 결국 파장이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대, 야 만일 이 사람이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아예 막 장가들지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알아들어버린 거요? 절대로 이혼할 수 뭐요? 없다.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흑이냐 아니면 뭐요? 백이냐. 이게 이렇게 알아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야, 그러면은 이제 결혼 한번 했다 하면 이제 마누라가 아무리 미워도 죽으나 사나 뭐요? 억지로 같이 살아야 되니 그럴 바에는 장가 안 되는 것이 좋죠. 자, 여러분. 이거 이 제자들 역시 뭐를 몰라요?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 중독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길까요? 절대로 이혼 못해 하면 뭐예요? 다른 여자 보면 더 좋아? 그래서 인간은 더 악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으로 조삼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뭐요? 못하고. 예.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넣어놓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그 영파를 받지를 뭐요? 못해. 그 뜻을 몰라. 모르니까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요. 아이고, 막, 그럼 막, 아, 장가 안 가는 편이 낫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지 못하고 오직 뭐요? 타고난 자, 이 타고난 자를 영어로 어떻게 해놓은지 한번 봅시다. Only those whom it has been, 뭐요? 아, given. 예. 타고난 자라는 말은 아주 잘못 번역했네요, 보니까. 다른 번역, it has been given. given. 그러니까, 그것이 주어진 사람들만, 뭐요? 들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뭐가 주어진 사람이요? 성령. 성령이 주어진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주어진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고 어떤 사람한테 줬다 이 말입니까? 그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와. 선택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 선택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을 어떻게 읽어요? 이상구 박사는 훌륭하니까 줄 끼고 나는 훌륭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안 줄 거다. 자꾸 하나님 쪽에서 강제로 독재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동양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뭐예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그래. 그 주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왜 타고난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네. 그럼 다른 한국말 번역을 한번 봅시다. 아, 맞네. 이 말이 뭐예요?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네. 한국 킹제임스. 그 다음에 이거 표준 세 번역이 한번 봅시다. 이건 타고난이 뭐 그래. 공동 번역 한번 봅시다. 아, 이건 더 정확하네요. 다만 하나님께서 뭐요? 허락하신 사람. 그러니까 허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한 사람.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수가 없어. 허락하시고 싶으시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가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번역이 잘못됐다 어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님, 그 번역이 잘못됐는데 우리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번역 잘못해도 올바른 영파가 오면 뭐예요? 번역 잘못된 걸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조건이 없고 모든 책임을 지고 뭐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딱 내가 알고 있으면은 탁탁 걸려든다니까요. 그 물에. 그러니까 번역 잘못 해놓으면은 틀리고 번역 잘 해놓으면은 알고 하는 것은 전혀 나에게는 뭐요?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예. 그래서 인간의 실수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의 실수 때문에 예. 구원받지 못하는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뭐 번역을 잘못하면 우리는 전혀 뭐 거기 뭐 우린 가망 없잖아요. 아니야.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든지 뭐요? 깨달을 수,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5장으로 갑시다. 자, 우리는 이제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제 선택의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뭐요?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본래는 그렇지 뭐요? 아따 이 말을 이제 여러분이 껴넣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뭐요? 너무 악해지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복수는 뭐요? 할 수 없이 허락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 화약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 술집에 가서 눈 한 대 얻어 맞았다고 어느 한국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래 뉴스에 나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네, 조폭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몇 배로 더 갚았어. 한 수백 배로 더 갚은 거. 우리 인간들은 워낙 악해져서 당한 것만큼만 갚아도 성이 안 풀려. 그렇죠? 내가 당한 것보다 어떻게 적어도 두 배, 열 배 정도는 갚아야 속이 시원할 만큼 완악하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봐야 도저히 불가능할 지경이 됐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기는 커녕 이거는 100배로 갚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악해졌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허락할 수밖에 뭐예요? 없다는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100배로 갚으면은 또 저쪽에서 또 어떻게 와요? 100배 갚은 거에 또 100배를 갚아야 되고 또 그러면 또 이쪽에서 다시 또 100배를 더 갚아. 그럼 나중에 뭐 돼요? 일 개인의 싸움이 뭐가 돼요? 전쟁이 된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뭐라 그래요? 이빨 한 개 빼거든. 한 개만으로 끝내자 이 말입니다. 그게 꼭 한 개를 빼라 말이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 완악하여져서 복수하는 것을 뭐요? 허락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너희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다. 본래는. 그런데 그 말을 이제는 도저히 할 수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말이 전적으로 통하지 않을 만큼 인간들이 어떻게 됐다? 완악하여졌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거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도 반드시 가늠한 사람을 잡거든 반드시 돌로 때려 죽이라는 뜻이 뭐요? 아니었다. 왜 세상이 워낙 악해져가지고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자기들도 마음속으로 다 가늠해놓고 다 해놓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뭐요? 잡힌 그거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년을 어떻게 살려도 이렇게 된다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늠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도 통하지가 않아. 그런 나쁜 가늠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라 그러면 누가 나쁘게 보여요? 하나님이 엉터리 이렇게 돼버렸다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은 뭐요?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뭐요? 돌릴 버릴 지경이 될 만큼 악하여졌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엄마들 많잖아요. 옛날에 엄마 다 해봤죠. 애가 학교에서 맞고 오면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때려줘. 이게 사회 정의야. 사회 정의야.
그거는 사단의 시스템이 있어서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스템에서는 뭐예요? 그게 의가 아니야. 이쪽 밤 때리거든 뭐예요? 가서 이게 통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런 악한 사회에서는 할 수 없단 말이야. 얼음병을 찍어도 너도 뭐요? 얼음밤만 때리고 끝내라. 그것이 내가 부탁하는 거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콜릿 사건 기억해요? 예. 아들과 딸 5살짜리 여자아이와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출장 갔다 와서 초콜릿을 두 개 탁 사와서 줘서 아침에 내일 아침에 먹으라고. 어쩌니 7살짜리 오빠는 학교 가버리고 그때 이제 집에 남아있던 5살짜리 여동생이 오빠 서랍을 열고 뭐요? 초콜릿 한 개만 꺼내가 이 간이 작아가지고 한쪽 귀탱이만 조금 잘라먹고 다 안 먹은 척하고 집에 넣어놨는데 오빠가 학교 갔다 오니까 아 요게 이거 여동생 짓이 뭐요? 확실하거든. 그래 여동생 방에 가가지고 초콜릿 두 개 있는 거 뭐요? 다 먹어버린 거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보니까 오빠가 다 먹어버렸거든.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서는 오빠 책을 다 찢어버렸어. 그 오빠가 놀다가 밖에 들어오면 책을 다 찢어놨거든. 가서 뭐요? 동생 전기 스탠드 의자 책상 다 부숴버렸어. 아빠가 퇴근했어. 난리가 났어. 아빠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자. 다음부터는 한 쪼가리만 떼먹었으면 한 쪼가리만 먹도록 하자. 그게 이 말이야. 박수. 안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본래는 한 쪼가리만 먹는 것도 뭐예요? 아니다. 한 쪼가리 떼먹었거든. 하나 다 통째로 줘버려. 응? 그런 얘기라 이게야. 참, 여러분. 이런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같은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나밖에 없느니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밖에 없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만약 알라 신이 이런 신이라면 뭐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알라는 뭐요?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해요? 모세율법에? 잘라라. 그럼 잘라요 안 잘라요? 잘라요. 알라는 그런 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알라를 믿으면은 구원을 뭐요? 못 받는 거지. 왜?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르려면 자른다 이거야. 양보하는 신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 예수님은 뭐 해줘요? 완악해지면 또 물러서시고 양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저는 이거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감동을 참 많이 받는데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많은 경우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리라고 뭐예요? 상상도 못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감동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나도 뭐예요?
이야, 참 굉장한 말이구나. 그건 누가 주신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말이에요. 순식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각이 탁 나면서 그 말을 탁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이상구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이상구에게 그 말을 뭐요? 하게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천사의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천사가 가져온 거니까. 말을 할지라도 이상구가 실제로 뭐가 없으면? 실제로 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뭐요? 멀리는 꽹과리. 제가 이 말을 우리 집 사람한테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요? 소리 나는 구리야 울리는 앵까리야. 그래. 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남아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 그건 진짜 꽹과리야 이 말.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꽹 하고 친 꽹과리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 뭐 파장도 알고 뭐 아는 게 많아. 뭐 앉아서 들으면 모르는 게 뭐요? 없어. 모든 비밀과 뭐 모든 지식을 알고 예. 요새 또 경제 얘기하면 또 저 모든 비밀과 지식을 또 제가 또 많이 알아.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막 구석 그 배후에 뭐예요? 많이 알아. 또 산을 옮길 만한 뭐예요? 믿음이 있어.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막 암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뉴스타트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암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내 것이 믿는 사람에서 나와보라.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기억을 잘해야 돼. 왜? 뭐 많이 알고 막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다 된 것 같은 나를 속이는 영에 내가 속아는 거야. 너 상구 너 됐어. 너는 말이야. 너는 뭐 걱정 없어. 그거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 아는 것 많아. 그 사람 믿음 좋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교회를 뭐 몇 개를 세우고 돈을 몇 억을 쳐넣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아무것도.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지식만 보고 믿음만 보고 와, 훌륭하다고 그래. 아무것도 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를 해놓고
아무한테도 우리 마누라한테도 어허 선택의 자유도 안 주고 그러면 뭐요? 아무것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 구제는 테레사 수녀가 제일 잘했죠. 그렇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많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요. 내가 선을 쌓아가지고 그렇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위에서 보고 뭐요? 옥녀는 몇 점? 순분이는 몇 점? 해가지고 나중에 누구는 카틀라인 이상 되면은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관념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 참 안 되고요. 그것은 성령이 와서 내 순수한 사랑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예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 자신도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마라. 도와주고 싶거든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끔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와. 알겠어요.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제일 기쁘고 편한 기부금이 어떤 기부금이게? 예.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럴 때 우리는 그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는 정확하게 주소를 찾아 갑니다. 아시겠어요? 우린 모르지. 그런데 성령은 누가 했는지 뭐예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불편한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이에요? 뭐 이렇게 거들은 표현하면서 막 좀 뭐예요? 거북해,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만 알도록 알면은 나는 사람들이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누구 칭찬이 더 중요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기부금을 야 10억을 냈대. 이럴 때 그래 이제 교회 서기가 아차잠월에 공을 하나 띄고 10억인데 1억으로 기록해 놓으면 열 받아 가지고 이래서 하면은 그것은 비차간에 힘들다 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분이 참 그 주셨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뭐요? 기도하고 정말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95%의 무의식 속에 뭐예요? 기쁨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예요? 배달한다고 배달한다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뭐야 내 유전자하고는 상관없다 말이야.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야죠. 왜?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 참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장을 다 읽어보면은 뭐가 나타나요? 선택의 자유를 준 답답함이 나타나 있어요. 선택의 자유를 안 준 사랑은 참을 필요가 뭐예요? 없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뭐예요?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며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왜 그래? 이럴 수가 없다면 무례하게 여기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자기의 유익 구치 아니한다는 게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고 무슨 말인지 확실히 찾지 않죠. 보시면 love does not 보시면 love does not insist. insist가 무슨 말이에요? 고집 피운다는 말입니다. insist on its own way. 자기 자신만의 그 길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 이런 사랑을 안 해보고 맨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요? 과연 모를 것이다 이 말이야. 옛날에 우리 옥녀 씨처럼 언니 시킨 대로 해. 그럼 꼼짝 못했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옥녀 씨는 이렇게 해도 이제 뭐예요? 괜찮죠? 그럼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제는 제가 믿을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it is not irritable. irritable이 뭐예요? 가만히 자. 성내지 뭐요? 이거 제가 좀 고쳐야 돼. 알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 우리 집 사람이 막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왜 그래? 그런데.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한다면은 성내지 뭐요? 않는다.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왜 성을 낼까? 그러니까 제가 성을 내는 거 보면은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깊이 설명을 할 능력은 있어도 성 안 낼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성령의 힘은 뭐요?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설명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요? 예수님 다 알아. 웃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요? 성 안 내고 상당 부분을 막 거의 선택의 자유는 사실 이 헤어스타일도 우리 집사람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이 앞에를 촥 올리는 거 이거. 우리 집사람 맨날 근데 제 스타일은 이게 아니고 약간 부드러운 스타일 이렇게 근데 아주 싫어해. 그래서 맞전 결심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점점 또 좋아지고 그래서 뭐 절대로 용납 안 해 이거 이러고 있으면 히틀러 같아.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약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악한 것이란 게 뭐냐 하면은 절망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뭐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마치 하나님이 뭐요? 없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면은, 아이고, 3개월밖에 못 살구나. 참, 내 인생도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악이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인간 기술자가 아무리 3개월이라 그래도 뭐예요?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1개월이라도 좋고, 뭐요? 또 이것이 1년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3년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8년 3개월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문 회장님이 저 오늘 저녁 식사 때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가 뉴 스타트를 타고 나서 처음에는 6개월 선거를 받았대. 6개월 선거를 받고 다 받고 보니까 한 2월 달이나 3월 달 때쯤 되면 죽겠더래요. 그런데 그 죽기 전에 그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많은데 그 벚꽃 다 피는 거 4월에 피는데 그것만 보고 죽음은 아니었겠다 싶은데, 그래서 창문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하면 2월 달에 죽는데 4월 달까지는 좀 살려주세요. 벚꽃 보고 죽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 이제 뉴스타트 와서 보니까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사가 6개월이라 그랬으니까 2개월만 더 뭐요? 참, 그러니까 의사를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2개월만 조금 더 멀어 얹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6개월 만에 뭐요? 죽는다는 것을 자기는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조금 더 부탁한다. 그러니까 의사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이나 뭐요?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뉴스타트 와 보니까, 야, 살 수가 뭐요? 이거든. 이게 6개월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집에 가서요. 감나무를 심었대. 꿈을 가지자. 꿈. 감나무를 심었대. 감나무를 심고 기도했대. 하나님, 5년 후에 이 감이 열리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감을 세 번이나 따먹었다. 30 따먹었다. 그래서 우리 원회장님이 우리 이현님한테 꿈을 가지십시오. 감동을 심으십시오. 정말 너는 멋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생명이 들어가면 이렇게 황당해진다 이 말입니다. 의사 6개월 근데 감동을 심으십시오. 우리 의원님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저는요,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사과나무 심었어요. 네.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네.
모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 3개월 선거 받아. 그래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아셨어요? 다음 달 15일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선거가 절대로 안 맞아떨어질 것 같아. 지금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암세포와 싸우는 T임파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생명현상들은 오직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른 사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광합성을 뭐요? 해서 당분을 사과를 만들고 복숭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당분을 만들어서 단맛을 뭐요? 낼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핵강력으로 양성자끼리 뭐요?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모든 것을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랑만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뭐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뭐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인 선택을 보장하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그 선택의 자유를 모르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빨을 빼라면 이빨을 빼라는 말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왜? 법이니까. 참으로 얼마나 당신의 사랑은 모르고
그냥 글자 속에 나타남,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것을 율법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돌로 치라고 하면 진짜로 돌로 쳤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래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았더라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본래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당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 이러한 사랑이 생명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파장은 영원히 살게 하는 파장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도 많지만 이 주님의 사랑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보다도 명예보다도 자존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파장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이것이 없으면 모든 우리의 부명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부디 당신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알게 되도록 당신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까지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유전자를 당신의 주파수와 맞게 하시고 우리 몸에 변질된 암세포들 다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뭐 하세요? 왜?